안녕하세요. 안녕천입니다. 자, 오늘은 저당권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계약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법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자, 페이지 448페이지 제3취득자의 보호예요. 일단 제3취득자가 누구냐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거겠죠. 자, 을이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요 갑이 요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병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요 병과 같은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죠.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갑이 돈을 못 갚는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병은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따라서 병을 보호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권리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침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보호를 합니다. 첫째, 제3취득자인 병은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채무자인 갑이 반대하더라도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에 대해서 소멸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따라서 아무리 제3취득자라고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조심할 점은 뭐냐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내에서만 변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요 저당권이 일반 저당권이라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니까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만약에 요 저당권이 근저당권이라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니까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나번 자, 근데 만약에 돈을 못 갚게 됐어요. 그래서 요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경매인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매자는 살매자가 팔매자가 아니라 살매예요. 그래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병이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을 갚거나 경락을 받거나 그러면 안 쫓겨났겠죠. 근데 만약에 돈도 갚지 못했고 경락도 받지 못했다면 요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변제하지도 못했고 경락도 받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병은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해서 상환받을 수 있다는 거,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대표해제가 있죠. 한번 볼까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이게 누구죠? 제3취득자죠.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경매인이 될 수가 있죠.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 변제할 수가 있고요.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이건 맞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걸 설명 안 드렸는데, 만약에 갑 대신 병이 을에게 돈을 갚아줬다면 이 병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니까 갑에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구상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맞는 질문이네요.
5번 저당 부동산의 계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의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X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1번 침해의 간단한 거죠. 말 그대로 뭐죠? 침해입니다. 넘기셔서 구제 방법에서 1번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도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판례도 같은 취지고요. 자, 그리고 물권법이 끝나가는데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지역권. 반환 청구권 없었죠? 두 번째, 유치권. 반환 청구권 없죠?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 저당권도. 뭐가 없습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죠. 그 다음 박스 밑에 2번.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채무자에 대한 특별효과에서 갑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다면 저당권자는 담보물에 대해서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이러한 침해가 누구의 고의과실이 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과실이 어야 된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측에 기한의 상실이죠. 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부정성, 수반성이 있다. 따라서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조 수반하게 되고요.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죠? 처분할 수가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넘기셔서 저당권의 소멸에서 일반적 소멸사유, 그 다음에 소멸시효 경우는 뭐냐면 2번이죠.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 걸려서 소멸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부정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도 읽어보시면 되겠죠. 앞에 썼던 겁니다. 대표 이제 풀어볼까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분리할 수 없죠. 부정성 수반성. 2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고요.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죠?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에게 미친다. X입니다. 여기서 차임 채권은 결국은 과실을 말하고요. 압류한 후에 대해서 압류한 후에 과실을 수취할 수 있을 뿐 그 전에 과실은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4번은 X죠. 5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계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이게 뭐죠? 필요비 유익비고 그 부동산의 경매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X죠. 자, 페이지 453페이지입니다. 453페이지 특수저당권에서 근저당이죠. 일단 근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2번 근저당권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이 채권이 불특정, 불확정, 미래 채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불확정하다는 말은 증감 변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3번 근저당권의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등기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채권 최고에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의 취지, 근저당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과 근저당권의 취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4페이지 오시면 근저당의 이전에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뭐가 있냐면 부정수송 수반성이 있어요. 따라서 채권 이전되면 근저당권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 중에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근저당권의 효력해서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이자는 채권 최고액이 산입된다. 주의하실 것은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지연배상금 굳이 1년분에 하나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이자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따라서 지연배상 굳이 1년분에 하나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저당권의 실행비용이 나오는데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별도로 계산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C와 D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실제 갚아야 될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보다 더 커요. 초과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때 뭘 갚아야 변제해야 근저당권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첫째 채무자인 근저당권자는 실제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실전 채권액 전액을 다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이 사람이 돈 빌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까지만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 갚아야 될 돈이 1억 5천이고 채권 최고액이 1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가 얼마까지 갚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면 실제 채권액인 1억 5천 전액을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니까 1억만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참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 나오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요. 채권액이 뭐가 되냐면 확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 또 경매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이제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요 선순위 근저당권도 무조건 소멸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도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춰준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까지 늦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제 채권액이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판례들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요 시점에서 채권액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저당권은 근저당에서 뭐로 바뀌냐면 일반 저당으로 바뀌게 되고요. 따라서 채권액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되지 않냐면 담보되지를 않아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확정되기 전에 원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이 확정된 후에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채권액이 1억으로 확정이 됐어요. 근데 확정되고 나서 추가로 2천만 원의 채권이 더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없는 거죠? 담보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요 1억에 대한 요 확정되기 전에 1억에 대한 이자는 확정된 후에 발생한 거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6번 소멸 나와 있고 포괄 근저당 큰 의미 없죠. 대표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오죠. 풀어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에서 2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공동저당이 나와요. 이 공동저당은 우리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입니다. 유일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좀 딜레마가 좀 있긴 한데 어렵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공동저당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사례로 출제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깔끔하게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연습을 좀 해보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을이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주고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첫째, 따로따로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A와 B를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A 따로 경매에서 A만 배당하고 나중에 B를 배당하고 따로따로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A와 B를 한꺼번에 경매에 넣어서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자, 그래서 을이 동시 배당을 선택했어요. 동시 배당 시입니다. 첫째, 원칙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와 B를 동시에 경매해서 배당을 했는데 A에서 1억 원이 나왔고요. B에서 2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을이 받아야 될 돈은 1억 5천인데 돈이 얼마가 나왔죠? 3억이 나왔으니까 A에서 얼마를 받고 B에서 얼마를 받을지 그 분담액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분담액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더해서 밑에 깔면 돼요. 1 더하기 2, 3이니까 밑에 깔면 3분의 1이죠. 따라서 A에서는 1억 5천의 3분의 1, 5천을 가져가게 되고요. B에서는 3분의 2, 1억 5천의 3분의 2에서 1억 원을 가져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무엇에 따라서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뒤에 판례가 나오는데 예외를 인정합니다. 첫째, 두 번째인데 다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갑과 A와 B가 모두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이 P가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때는 채무자 소유 물부터 선배당을 실시하고요. 그래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B가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라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채무자 소유분부터 선배당을 하기 때문에 을은 A에서 1억 원을 가져가고요.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얼마죠? 5천. 부족액에 대해서 여기서 뭐죠? 5천만을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B가 물상보증인 소유면 A에서 1억, B에서 뭐죠? 5천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엔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시배당입니다. 자, 을이 이시배당을 선택했어요. 자, 이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일단 공동저당권자인 을은 첫째, 전액을 다 배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A가 1억이고 B가 2억인데 A만 경매했죠. 그러면 을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에서 5천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액 1억 원을 뭐죠? 을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시 배당을 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요 A 부동산의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을이 동시배당을 선택을 해서 A에서 3분의 1,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면 정은 5천이 남았으니까 5천을 받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을이 만약에 이시배당을 선택해서 전액을 다 가져가게 되면 정이 받을 돈은 뭐가 되냐면 빵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이시배당을 할 것인지 동시배당을 할 것인지 을의 선택에 따라서 정은 5천만을 받을 수도 있고 빵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을 보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차순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후순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요 동시배당하면 5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을이 이시배당을 선택하는 바람에 빵원이 되면 못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요 돈에 대해서 요 갑의 부동산에 대한 비부동산에 대한 을의 권리를 뭐 하게 되는 거죠? 대위에서 행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을 만약에 동시배당을 선택해주면 정은 A에서 5천을 받게 되고요. 을이 이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정은 B에서 5천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하게 되냐면 대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B가 만약에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대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위 목적물이 대위 대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이때는 대위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물상 보증인과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오히려 물상 보증인의 권리를 우선해 주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교재를 보시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뭐까지 설명드린 거냐면 460페이지 1번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2017년도 판례인데 자, 좀 판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알면 대단히 쉬워요. 알면 대단히 쉬운데 모르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2번 판례만 추가하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림을 보시면 우리 갑에게요 2억을 빌려주고 2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X 부동산과 Y 부동산에다가 일반 저당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근데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채권 채무액을 얼마라고 했냐면 1억이라고 했단 말이죠. 1억. 그리고 나서 지금 을이 이 X 부동산만 20에 당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20에 당을 이게 경 다시 할게요. 이 X 부동산만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면 8천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20에 당을 하게 되면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을은 뭐하죠? 전액 배당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8천만 원만큼 요 근저당권의 채권 채무액이 감소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이 Y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은 또다시 1억이 아니라 2천만 원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채권 채무액 1억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2억인 것이 아니라 두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2억을 빌려줬다면 각각 1억 해서 합산해서 2억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뭐죠? 2억이라고 설정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시 배당을 해가지고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으면 요 배당받은 금액만큼 채권 채무액이 뭐 하게 돼요? 축소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판례 결론 부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를 기준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공동 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 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 채무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 변제를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면 뭐죠? 타당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요 8천만 원만큼 뭘 해야 돼요? 공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 Y부동산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이 아니라 얼마만요? 2천만 원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결론은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물권법이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계약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